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네요. 비가 안 오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뭐 잠깐만 움직여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요. 요 시원한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에 접해있는 구거입니다. 맑고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길은요, 국가 소유의 국어 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그런 길이고요.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진 않고 이번에 이제 그 국어 공사를 한번 그 수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앞쪽은 토목이 되어 있고요. 경계는 이쪽에 지금 이게 뽕나무인데요. 이 뽕나무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이쪽 정도로 해서 교량 설치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창고는 이런 식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위치는요. 지평면 월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지목 전으로 되어 있는 2529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니까 765평입니다. 국가 소유의 공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지분은 없는 알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지에는 옥수수가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경계는 앞쪽에 보이는 창고, 뒤쪽에 보이는 비닐하우스까지의 경계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수처리 구역이긴 하지만 교량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치는요, 지평 면소재지에서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농협, 편의시설들 차량 5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평 전철역도 한 3.4km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5분 정도면 전철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울 잠실, 성남 시청까지도 한 1시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이 평수가 765평인데 평당 금액이요? 44만원입니다. 자, 765평 정도면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오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이 3억 4천이기 때문에 거의 한 5분 정도만 하시더라도 한 7천만원 정도, 그 정도면 이 필지를 한 150평 정도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평면 월산리의 계획관리지역 뭐 토목이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토지가 평당 40만원이라 그러면 정말 저렴한 금액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이는 산풍광도 환하게 열려 있고 뒤쪽으로도 산이 받쳐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환하게 열려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아주 좋은 위치에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평면 월산리, 전철역도 멀지 않고요.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불편하지 않은 마을버스 정류장도 한 400m 정도만 나가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도보로 마을회관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아주 조용한 그런 좋은 마을에 위치한 평당 44만원, 765평 전체 금액 3억 4천 토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신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